프라이팬에 불이 났어요. 우와! 고기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겨? 아빠, 그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어, 그러니까 나가서 먹자니까. 아유,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먹는 맛이 있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고기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 그러다 불 나는 거 아니야? 안 나, 안 나!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해먹은 줄 알아! 그치? 네! 아빠랑 남매 아니랄까봐 고모도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 아유, 그럼 걱정 안 돼요. 에이, 고모, 진짜 괜찮아. 이야, 삼겹살은 한 몸통이로 쌈장 싹 싸가도 그냥. 아빠, 기름 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홍수다, 홍수. 뭘 홍수요? 야, 고기는 기름에 살짝 젖어야지 맛있어, 촉촉하게.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이 새끼들. 입으로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긴급상황, 긴급상황. 안전대장은 지금 즉시 긴급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구하라. 긴급상황, 시간정지. 대장 출동! 긴급상 소환! 아빠! 물을 부으면 어떡해! 아유, 내가 그렇게 불이 커질 줄 알았나? 진짜. 아유, 미안해요 다들. 우리 가족들이 삼겹살을 굽다 불이 났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이렇게 삼겹살 기름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뭘로 꺼야 할까요? 1번, 가정용 소화기로 끈다. 2번, 옷으로 끈다. 3번, 상추로 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소화기죠. 1번, 소화기로 끈다. 이 옷으로 끄는 게 좋다고 어서 들었는데 저는 2번이요. 에이, 옷에 불 붙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3번, 상추. 뭐요? 어? 그럼 나도 3번! 2번! 1번! 1번!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3번! 상추로 끈다! 오 예! 아, 근데 상추로 불을 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 그 소화기도 있는데 상추를 왜 꼬요? 기름으로 붙은 불은 저렇게 상추와 배추와 같이 잎이 큰 채소를 넣어주면 불을 끌 수 있어요. 왜요? 기름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잎이 큰 채소를 넣어주면 기름이랑 산소가 만나지 않아서 불이 꺼지거든요. 저렇게 기름으로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산소를 차단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런지. 아니, 다른 불들은 물로 다 끄는데 왜 물로 끄면 안 돼요? 삼겹살을 굽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요리를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을 끓이면 나오는 수증기처럼 공기 중에는 기름증기가 떠 있어요. 이 기름증기와 수증기는 서로 잘 섞이는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으면 이때 생긴 수증기와 기름증기가 섞여서 폭발하듯이 불이 커지게 된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미안해요. 아니, 그런데 왜 소화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가정용 소화기는 보통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좀 더 알아볼까요? 네!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끄게 되면 사방으로 기름이 튀고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를 낮춰 불을 꺼주는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추나 배추 같은 게 없으면 어떡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프라이팬보다 크거나 딱 맞는 뚜껑을 덮어주거나 두툼한 담요에 물을 적셔 덮어주어도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어요. 또 베이킹 소다를 부어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불을 쉽게 끌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상추나 배추같이 잎이 넓은 채소? 그리고 프라이팬 뚜껑, 물에 적신 담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걸로 불을 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불을 끈 뒤에는 확실하게 꺼졌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소화기는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네! 긴급상황! 시간 되돌리기! 나 침착하게 상추를 던져서 불을 끄고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끄고 그리고 불이 꺼졌는지 다시 확인. 짠! 오늘도 응급처치를 연습해본 친구가 있다는 소식이 이 안전대장에게 들려왔는데요. 오늘의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 김효진입니다. 이가 빠졌을 때 응급처치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잡고 두 번째, 우유에 담고 30분 안에 방안이요 가요. 휴지에 담으면 안 돼요. 음료수에 넣으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우유 말고 다른 음료수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수진 친구를 안전대장으로 임명합니다.